이낙연 전 대표 좀 얘기할까요? 귀국했는데 그날 공항이 거의 출정식을 방문했고 이 이낙연 전 대표를 좋아하는 의원들이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 출연해서 달라졌다 이낙연이 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그 귀국하는 그 퍼포먼스. 퍼포먼스. 완전 퍼포먼스도 많이. 퍼포먼스. 예, 그러니까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연출해서. 그렇더라고. 완전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선포식을 한 거죠. 그리고 새해 과시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이분이 없었을 때, 이분이 없었을 때 무슨 뭐 이낙연 개가 있니? 많이 어쩌고 있잖아요.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쫙 나왔더라고. 네. 그리고 면면이. 상당히 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쫙 몰려 있었고 그래서 예, 막, 예. 아 이분들이 나쁜 짓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었고 다 드러났죠. 이제 뭘 할지가 딱 보인다.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뭐 할지가. 예. 예,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어요. 물론 이낙연 대표한테만 그 책임을 묻거나 이낙연계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않아요. 지금 일가에서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종합이 되잖아요. 이런 민주당에 대한 실망,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또 이재명 후보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패배한 건데. 근데 일면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계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한 게 명백히 많은데 절대 잘못했다는 인정이나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대선 안 패배와 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한테 몰아가다가 엄청난 규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대선 경선 때 오히려 당군 일에 5503명이라는 엄청난 공의관수를 했는데 대장동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을 맹비난했잖아요. 대장동 비리는 지금 드러나면 김만배, 윤석열, 박영수 이런 사람들 비리 아닌가요 오히려? 그럼 사과라도 해야 네.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선 패배나 지방선거 패배 때 그다음에 이재명의 모든 책임을 몰아간 거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와 속고대죄를 하고 와야 돼. 특히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그걸로 갔죠? 예, 그 얼마나, 그리고 이낙연을 적극 지지하는 자들이 나중에 이재명을 악마한다며요. 대선 때 윤석열 공개 지지 기자회견하고 생쇼를 올라.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이 엄청나게 남아있고. 근데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이제 와서 싸우겠다? 근데 그, 모르겠어요. 앞으로 만약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나 정치범 정권을 싸워준다면 기회가 생기는 건데 지금 오자마자 또 이낙연계 전 현직 정치인들이 개딸을 악마하고 이재명을 비난을 했는데 이런 행태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행태입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 모든 책임 묻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이낙연은 악마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처럼 백지나 맞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첫 일성 치고는 그다음 첫 그 여론화 치고는 예. 굉장히 치열했다.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맞서는 모습 보여줘라. 그럼 기회가 생길 것이다.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낙연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윤석열 정권하고는 안 싸울 것 같은 느낌. 안 싸워요? 왜 안 싸워? 저는 바람을 말한 거고. 예, 메시지를 보니까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그럼 뭐 해? 아, 당내에서 이른바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당권 장악에 나서겠구나. 그리고 당권 장악을 위해서라면은 윤석열하고도 야합을 하겠다. 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그 정황이나 노선들 보면은 그렇게 돼서 아마 이재명 대표 제거 작업을 가지고 저는 이낙연하고 이재호가 깊숙이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선제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은 던져버려가지고 제가 볼 땐 약간 이 계획이 차질 생겼는데 차질 생겼어 생겼어요 생겼는데 원래는 그냥 이 해가지고 다 50회 해가지고 부결시켜 가결시켜버리려면 그렇지,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거지. 그래도 아마 재관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낙연계가 당을 잡고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이게 계속된 이 사람들의 원래 이 한 이지호 씨 말로는 20년 된 자기의 꿈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이낙연부터 거의 뭐 정세균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주 안 좋은 방향의 정계 개편 예, 그렇게 지도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저는 못 받을 텐데 지금 여의도 판이 여의도에 있는 현재 현역 배지들이 자체들이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이 세력 없어요. 워낙 노예한 인간들이 다 모여서 이 판에 예를 들면 박지원, 뭐 김무성, 뭐 심지어 손학규, 손학규도 정치권에 있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목표가 이원 집정제 되면 허수아비 대통령을 자기가 해먹겠다고 선한 사람이어서 그 정치권에 예를 들면은 이 개파 실력 개파 조직은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없어가지고 대권을 못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한 패여서 지금 뭐 초선 재선 정도의 좀 사람들이 게임이 안 돼서
판은 진행될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닥 국민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역시 베니 대표님 진단이 대단하네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가을 정도 되면 가셔야 하겠네. 그렇죠. 예. 일단 이재호가 민주화 기념사업 이사장이 취임되면요 바로 발동 걸리는데 이재호가 왜 그 자리를 차지하냐면요 민주당을 이렇게 공중 분해시켜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에 민주화 명찰 단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장 하면서 이제 민주화 논의하자고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정치 공작하는 거죠. 거기 이낙연이 갈 수도 있고. 이낙연 아니 당연하죠. 이낙연 당연히 가요. 당연하죠. 이재호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제일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밀릴 게 확실하고 예. 그다음에 방금 백 대표님 말한 것처럼 저는 바람을 예의를 최소한 예의로 바람을 말한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의 만행에 맞서라. 근데 그게 맞서지 않고 이재명 흔들기 하면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용납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재호가 그때 딱 와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시다 할 거죠. 하겠죠. 또 이낙연이나 이낙연계 사람들이 한마디 얘기하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 언론이 또 보도하고 쏘고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민주당을 자중진화로 만들고 마치 이낙연이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분열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지. 지금 우리 애청자들도 제가 지금 댓글도 지금 엄청 지금 4천 명 가까이 돌아와 계시는데 아, 유용한 TV나 안전 TV까지 하면 4천 명이 계신 것 같은데 다 지적을 하세요. 아무 의미 없다, 영향 없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친디제 친노 친문을 넘어서서 친이재명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친이재명계 핵심이라는 건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만행에 강력히 맞서는 리더십 투쟁력을 발휘해달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자 중에는 그게 못 미친다라는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처럼 좀 더 적극 나서달라는 강력한 당부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야권 지도자 중에서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가장 맞서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가서 이재명이 흔들고 있다. 오히려 퇴출됩니다. 사정없이 심판받고 퇴출될 건데 그때 이재호가 손을 내밀 거라는 거죠. 이런 시대로 가면 저는 이재호, 뭐 윤석열, 이낙연, 김한기 이참에 한꺼번에 다 역사의 심판대로 올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1년 동안 뭐 했어요?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낚시를 하고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1년 내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어디서 뭐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이상한 짓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 대표님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특권을 누려왔던 정치 기득권 세력이 가시화 되겠네요. 그 모습을 드러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20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정권 이래로 쭉 있었는데 그때 1차로 정치적 반응이 불어서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은 노무현 때문에 집권 기회를 놓쳤다고 다 생각을 해요. 이게 한 20년 전 아까 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승부를 걸어서 이원집 정제를 통해서 중대선거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고 돌려먹기를 하고 이 기회가 왜 왔냐면은 윤석열이라는 가장 허접한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윤석열이는 무능하다. 우리가 해주고 술만 먹이면 된다. 그래서 실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이재호 이동관이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명박이 다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명박이 원래 이 자기 임기 말기에 박형준 등등하고 이재호 등등하고 내각제로 완전 바꾸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박근혜 문재인한테 맡겼거든요. 이번에는 가장 만만하고 허술한 자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 보는 거지 사람들은 다 드러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바닥에서 있다가 그냥 이재호 씨가 이제 이사장 딱 되는 순간에요. 이제 다 수면으로 올라올 겁니다. 네, 뭐 아마 이번 주에 이동관도 지금 임명 강행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김홍이 대검 전 중수부장을 제가 세상에 이런 정치검찰 특수부 무리를요. 독재정권도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이 세 개가 합쳐진 건데요. 독재정권 시절에는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그때도 정치검찰 무리를 안 치지는 않았습니다. 지 멋대로 해보려 했던 윤석열은 근데 멋대로 할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 공백을 이제 이명박 삭 세력 정치공작 세력이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동관, 이재호는 맹렬히 정치공작 할 겁니다. 김한길 등등하고. 근데 국민들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뻔히 다 보이는데.
심판만 제촉할 뿐이다. 원래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재호예요. 아, 뭐 예. 맞아 있어요. 있어, 유명박 때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때 저런 때가 있었구나. 아마 처음 알았어요. YS 때는 김광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러니까 이름난 정무적 감각 있는 정치인들이나 뭐 나름 인권 변호사 출신. 왜냐면 전현희 장관도 변호사지. 이런 사람들이 법률을 좀 알고 국민들 억울한 사안을 좀 아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김웅일이가 누굽니까? BBK를 무죄로 만든 사람이고 윤석열 뒤에 뒷배입니다. 박영수, 김웅일 다 대검 중수장 선배들이잖아요. 이 자들이 다 그동안 비리 공동체거든요. 잘 해먹고 잘 살아라. 하여튼 이제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재호 씨가 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리만 알린 게 특임 장관도 정말 있는지 모르는 자리였거든요. 맞죠. 정무장관 제도만 있었는데 이재호가 특임 장관 해버려서 했고. 예. 민주화 기념표 사업회 이사장도 정치인이가 저런 게 있었구나. 아니 거기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민주화 기념 사업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술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거 이제 정치공작수로 만들려고 정치공작수로 만들려고 그런데 뭐 정치인이가 존경받는 저 민주화 기념 사업회는 존경받는 성직자 민주화운동가가 많이 갔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이재호 같은 사람 노회한 정치꾼이나 지금 현재 정치 공작 관련 사람은 안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가 특임 장관 때 변 대표님 말씀 잘했는데 그게 정무장관이었는데 당시에 보궐선거에 개입하다 걸렸어요. 실제로. 걸렸어? 네. 그러니까 야당이랑 잘 대화해라는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 세력을 이제 정권이 나서기 어렵잖아요. 청와대가. 이재호가 나서다 걸렸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알았어요. 저기 김해 보궐선거 때. 그 홍준표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이제 맞짱 붙는 겁니까? 그 이제 TK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은 항상 복잡하니까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영남권 한 70석이 그게 안전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이 많아요 숟가락들이 이명박도 있고 박근혜도 있고 박근혜도 있지. 그 중에 좀 작은 숟가락 들고 있는 자가 홍준표하고 전광훈이에요. 전광훈도 거기 숟가락 들고 있어요. 일단 작은 애들부터 좀 정리하자. 그래서 전광훈 내쫓았고 이번에 홍준표랑 붙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홍준표는 대권을 가려고 하니까 TK 지역에서 자기 똘마애들을 안쳐야 되고 그렇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전판 때문에 자기 안쳐야 되고 이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판 붙는데 제일 약체부터 치자. 그래서 홍준표 치는 거죠. 홍준표가 그러면은 당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약체라는 거는 이 권력에서 약체들이죠. 전광훈이나 홍준표는 입은 약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세에서 밀려도 입으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이거.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현직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게요. TK나 영남권 맹주를 둘러싸 이제 대투쟁이 지금 정치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최경환도 네. 나온다잖아요. 네. 우병우도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싹 다 기어 나오는 거거든요. 우병우도 거의 홍준표 세력, 정강호 세력 저렇게 한판 붙는 건데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170석은 돼야 된다고 지금 지침을 내렸거든요. 지령을. 그래요? 절대 교주께서 수사 입시 부정 수사 몇 번 하고 수능에 절대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170 지령을 내렸어요. 당무 개입해가지고 이준석 쫓아내고 경선 개입해서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짓밟은 자가 그다음에 태용호한테 공천 협박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백지영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김기현 입장. 근데 동시에 똑같은 뭐가 나냐? 정치검찰 100명이 지금 출격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령이 뭐냐면 정치검찰 중심으로 백지수 만들었네 이런 거잖아요. 홍준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광훈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경환이나 우병우는 지금 탈발하는 것 같고요. 최경환 입장에서도 박근혜 자기 죽였던 세력들이 대거 나오려고 그러는 건데 가만히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붕괴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폭로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벌써 지금 재밌잖아요. 어떻게 대구시 공무원은 대구 경찰하고 싸움이 납니까? 이건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참. 그리고 얼마나 홍준표가 미웠으면 현직 대구시장을 압수수색을 하면 이건 용산 집무실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보니까 윤석열이 아주 윤석열 김건희 또 쫑뱅이거든요. 비열한 데다가. 제일 윤석열이 싫어하는 사람이 유시민, 유승민, 이재명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정가에서. 근데 보니까 이 홍준표가 유시민도 만나지 이재명도 만나지 맞아. 만나서 지욕하지 맞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변 대표님 보실 때 홍준표가 그럼 꼬꾸라집니까? 이 TK의 이 전쟁은 이게 거의 1차 세계대전급이어서 네. 홍준표 지금
원래 1차 세계대전이 그 우연한 그 오스트리아 그 왕족 그 살해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대구시청하고 대구경찰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배우는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다 있기 때문에 전쟁터가 돼요.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나지 홍준표는 변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명박과 검찰, 박근혜와 이명박, 이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홍준표는 줄을 서는 게 죽을 겁니다. 줄을 서는 게 줄. 박근혜와 손잡이면 안 됐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홍준표는 박근혜 너무 사이 안 좋으니까 좀 이명박이랑 잡겠죠. 이명박이랑? 원래 홍준표가. 똑같은 고대 아니야. 이재호랑 너무 아깝고. 홍준표 지사가. 시장이 독고대 스타일이지만 친이계랑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점은 민주당이 지금 또 아쉬운 게 윤석열이 지금 170석 지령을 내린 거거든요. 예. 총선에 불법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탄핵권에 대해서 맹비난 해야 돼요. 양평 비리에서 피고인 바꿔치기.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건희 오빠를 느닷없이 집어넣었잖아요. 저기 기소견으로 경찰. 예, 예. 요거하고 지금 계속 경선 개입하고 당무 개입하고 이게 다 정당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거기다가 백지 지령을 내렸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왜 탄핵당했습니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딱 탄핵됐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 뭐 탄핵에 티도 못 꺼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가 윤석열 무섭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페니 대표님이 윤석열 한다고 날마다 욕하고 나를 구서 집어넣어 임마! 해도 꼼짝도 못하는 놈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뉴스 공장이니 모두 목표한 집회에서 윤석열 한동훈 야 김용민 안 지금도 구속시켜봐. 우리도 구속시켜. 이재명이나 송영 그만 괴롭히고 꼼짝 못하잖아요. 뭐 뒷조사 난다냐 들려요. 정치검찰에 경찰이 조심해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 당연하겠지. 이제 진보중도 보수연대나 윤석열 탄핵운동 퇴진운동한 사람들 뒷조사 한다. 그래서 지금 촛불행동을 또 공격하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어제부터 국민의힘이.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당, 제일 야당이 그걸 무서워하거나 주저한다는 게 웃은 거지. 그 누가 얘기했죠? 서범수? 서범수. 예. 아, 참. 올 게 온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너무 당연히 예상했어. 2010년대 박근혜 퇴진 운동할 때도 제가 직접 구구단체부터 고소당했을 때 그 무혐의 처리한 게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래요? 집회 오신 분들이 돈을 내는 건 비군법이 아니다. 왜? 참가비이고 일시적으로 회비라는 거. 우리 등산에 갔다 디프를 가면 디프를 회비 내잖아요. 네. 그걸 많이 걷는다고 해서 만약 수백 명이 참여했다고 쳐요. 막 대규모. 그 기부법으로 처리를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회 오신 분들이 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겠냐고 만 원씩 내는 건데 그렇지. 기부법 이건 참가비이자 일시적인 회원들의 회비죠. 그건 기부금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너무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이 국민의힘 분들이 국민들 우습게 하는 게 300명 참여했을 때 300만 원 들었는데 왜 30만 명 참여했는데 9천만 원 들었냐고 따져요. 또 늘어났으니까.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정이래요. 회계부정에 재미를 붙였어요. 지들이 맨날 회계부정. 당연히 무대, 음향, 조명, LED 얼마나 많이 들. 그렇지. 아니, 내가 기가 막혀갖고 이건 그동안 그 단체도 안 썼던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 해갖고 퍼보면서 또 이제 시작하는 거지. 뭐 올 게 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 승부처가 오겠구나. 여름부터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뭐 한동훈을 빨리 잡는 게 목표니까 7월 15일 날 이 전국 총력 촛불 집회가 있거든요. 15일 날. 그래서 7월 15일인가요? 네, 네. 서울에. 네, 그러니까 전국 집중 집회 7월 15일 한 좀 3시 4시 하면은 우리는 12시에 한동훈 집 앞에 지금까지는 미디어치만 갔어요. 보수만. 근데 그때 7월 15일 12시에는 그냥 전체 다 촛불 태극기 연합단체 다 가가지고 한 몇천 명 한동훈 측 앞을 포위해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선제 공격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7월 4일 날 우리 배니 대표님이랑 김용민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촛불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와서 기자회견 하신답니다. 아니 윤석열 한동훈의 만행을 제일 잘할 텐데 뭐 정치적인 탄핵이 어쩔 수 없다더라도 하지도 않은 짓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로서 능력이 없는 것까지 다 엄청난 공격을 밀려 왜 침묵하느냐. 그거 좀 나서달라는 기자회견을 4일날 시작하고 네. 7월 15일날 전국 집중집회 앞두고 진보중도 보수연대 그다음에 각종 그 셀럽들까지 다 가서요.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4시에 숙례문 앞에서 대규모로 합니다. 대규모로 해요? 저는 참 이건 고마운 게 6시부터 촛불 집회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4시에 대거 참여해서
6시 촛불 집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가야지. 예, 당원들이다. 그러니까 끝나고 가라는 겁니다. 4시, 6시. 이건 매우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8일 전국 집중 집회가 있고, 오늘 출범하는 노동자, 농민, 민중단체들의 윤석열 퇴진본부 첫 집회도 7월 15일입니다.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시간일 때 달려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곳곳에서 막 분출되고, 나중에 총연대되면 되는데, 그 차원에서 진보정도 보수연대는 한동훈 집 앞에 12시 가겠다는 겁니다. 동네 가서, 강남 주민들이 다 들으라고 쩌렁쩌렁하게. 7월 15일은 이게 걸기 분위기가 좀 나겠네. 네, 7월 15일은 걸기 분위기. 국민 걸기 분위기가 나겠어. 저희도 걸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홍대 앞까지 행진했잖아요. 그거 아주 생각 잘했더라고. 네, 그 홍대 앞 행진 이제 젊은이들 많이 있는 신촌 홍대 쪽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행진하니까 그 전화 시민들도 보게 되고. 훨씬 많이 하게 되고. 일요일 날도 청주 집회도요. 천여 명이 넘게 분위기. 송영길 전 대표, 김현묵 시장, 변희 대표님 연설을 들려고. 네. 일종 옛날에 우리가 그 DJ YS 때 막 연설 대전처럼 진짜 구름대처럼 많이 오셨어요. 아. 청주나 충주가, 춘천 같은 데는 보수적인 도시인데. 충주가 보수적이죠. 예, 몇천 명이 모이는 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7월 30일은 저희가 포항으로 하고 또 8월 달은 광주, 지금 지역에서 여기저기 서로 와달라 해서 난리입니다. 예. 우리 국힘 얘기 좀 간단하게 하죠. 그거 지금 회복로라고 막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 시작한 것 같고. 이건 뭡니까? 여당은 정책으로 보여줘야지. 그걸 퍼포먼스나 자기들 주머니 돈으로 보여주면 어쩌다 한번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걸로 승부를 걸려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근데 아직도 국회 10만 원주가 방출이 안 됐잖아. 네. 지금은 안전하지. 먹어도 돼. 네, 참. 글쎄요, 이제 이런 정치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반대가 있으니까. 일본도 이런 정치 잘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 급하구나, 이게. 우리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후쿠시마 원수 반대 문제, 방출 문제,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그 최대 이제 그 중요한 변수가 수입,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되게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이번에 이 오염수 문제를 우리가 문제제기 안 해버리면 그 당시 WTO의 승소 근거가 무너지니까. 맞아요. 법리적으로는 자동 수입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절대 없다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가 수입을 안 한다 그래도 일본 쪽에서 수입제기 요청해버리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미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일본하고 한국이랑.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이거 지금 단순한 이 배출보다 더 큰 게 그게 수순입니다. 지금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은 잠정 미룰 수 있고, 우리가 그건 국가밖에 할 수가 없다고. 네. 그것만 하게 되면은 진짜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일단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아, 근데 안 해. 안 하고 어제 그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국제법 전문가죠.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네바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대요. 네. 이거는 국가나 정부가 그 거기에다 뭐 제소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민간 단체라든가 민생 경제 연구소에서 해도 돼.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은 거기서 그 레코멘데이션 권고문이 나오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알리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자 그러더라고 일단은. 예, 요즘 뭐 이장 교수님, 그다음에 송기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또 하승수 변호사님 뭐 특활비 받아내고 명하여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방류선 안 된다, 고체화 하자, 아니면 대형 저장을 하자. 심지어 저수지가 일본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수지에 차라리 방류해라, 연결해서. 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이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지. 그 속 논쟁이 될 텐데, 대안이 있는데 지금 가장 비용을 안 드리고 책임 안 지려고 본인도 위험하다니까 일본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전세계가 이제 막아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행태가 너무 웃긴 게 먹방 정당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코미디 정당으로 맨 무슨 대학생들 이해한다면 천 원씩 하고, 옆에서 김영환이는 수만 원짜리 밥을 먹고. 네. 그다음에 뭔 참외를 먹방하고 있고 횟집 먹방을 하고 있고. 예. 저번에 양곡관리법 때는 쌀 먹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은 한국 횟집에서 회를 먹는데,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기가 이슈가 되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어야 되겠네. 그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코미디야.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자들이 천벌을 받나요? 일면 서울대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남겼더라고요. 계속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과학 하면서 한 문제 없다고 뻥을 치는데,
미제 영역, 불안의 영역이 남아있는데 과학을 내세워서 그렇게 뻥을 치는 게 가장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불안함, 알 수 없는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천벌을 받을 일이에요. 예. 이건 인류의 생명 문제, 우리 한반도에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 현재 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생명을 이런 식으로 사기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천벌을 받을 일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우원식 의원 단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에서 결의안도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결의안 아직도 안 낸 것도 문제 빨리 내야죠. 네, 빨리 내고 하여튼 간에 의원에게도 한다 그럽니다. 자, 두 분 오늘 일찍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와. 우리 또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5천 명이 넘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예. 소리소리만 4,500 명. 유용화 교수님 TV에서 1,100 명. 네. 안진걸 TV에서 몇백 명. 와, 네. 대단하십니다. 또 초심 채널도 보고 있습니다. 초심 채널까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두 분. 송영길 전 대표님 아무튼 각별히 저희가 좀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나오세요. 예. 예. 아, 잘하셨네. 네. 매부쇼 언제 나가죠? 오늘 녹화해서 내일 나가죠. 네, 이제 아무튼 송영길 대표님 여러분 온오프라인 맹활약인데 이건 진짜 박수 보내주고 옹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일부 진보 패널들이 냉소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투쟁하는 사람은 일단 응원해주고 혹시 아쉬운 거 있으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타짜 고차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건설노조 송찬호 부위원 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또. 예예. 예. 들어 오실 때 인사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변 대표님, 안 소장님 바쁘실 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